1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인데요. 아직 뭐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2시 반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종합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서부터 제가 종합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렸는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은 분명히 온다. 자, 오는데 그러면 완전 바닥을 치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냐, 자,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선물 옵션을 풋옵션을 매수를 하든 콜옵션을 매수를 하든 여러분들이 중기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제가 3-4일 전에도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날 종합주가가 약 2217포인트 를 주가를 찍고 반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종합주가가 연일 하방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일시적인 반등권이 온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죠. 일단 이 갈등이 봉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등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뉴스대로 여러분들이 꼭 주식시장, 증권시장을 볼 일이 아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제 주가가 강하게 빠지지 않으면 무조건 반등권이다. 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2300포인트입니다. 2300포인트. 2300포인트면 여기죠. 2300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2300포인트를 가느냐, 못 가느냐. 최소한은 3거래일 이상 23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300포인트를 지지를 계속 받아야 주가가 약 한 달 정도 이상은 반등권을 유지를 할 텐데요. 2300포인트를 이번에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변수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물량이 지금 씨앗이 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 장이 올라오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반락입니다. 반락. 삼성전자가 강하게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강세로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물량을 누가 먹고 있는가? 자그마치 뭐 어마어마한 뭐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2643만 주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뭐 3거래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거래 물량의 절반을 지금 돌파를 뭐 한 70% 이상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종합주가가 지금 반등권을 찍고 있는 이유는요, 삼성전자의 반락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강한 반등권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악재가 계속 터졌잖아요. 반도체의 추락이다. 자, 반도체 추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오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정 세력의 매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열심히 지금 내다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다 팔고 있다. 자,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강하게 반등권이 오는 거, 성장주의 선별에 접근을 해라.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반등하는 이유가 22일 10시 2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 0.22% 상승을 하며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미국 증시도 무역전쟁 해결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악재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 지금 단기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내일 결정 난다는 이야기죠. 오늘 내일. 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종합주가가 추가 상방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추락을 할 것이냐, 중대 기로점이 이제 오늘 내일, 뭐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은 이틀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자, 선물 포지션, 옵션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은 반등권이 오면 겁내하지 말고 무조건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로 전략을 짜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현재의 고점, 지금 시간이 2시 39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장시간 뭐 한 30분밖에 안, 이제 한 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자, 고가가 2280.31인데요. 자, 추가 돌파를 2280점, 오늘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쉽게 돌파 못합니다.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때려 죽어도 쉽게 23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도 없고 지금 하기도 힘들다. 이번 구간의 반락 구간은 요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돌파를 했다라고 해도 최소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방 압박을 받아도 절대 230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포지션 전략으로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절대 2300포인트를 쉽게 돌파 못한다. 때려맞고 밀릴 수밖에 없다. 꼭 명심하시고요. 23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서 최소한 3거래일 이상, 아니면 일주일 이상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지를 받으면 그때 가서 한 번쯤 주식을 매수해볼까 라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은 그 이후로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자, 지금 종합주가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상위 종목을 거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 진입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 2300포인트를 이번에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잠시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하루 뭐 이틀 정도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틀림없이 다시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2300포인트를 넘어갈 거냐 못 넘어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2300포인트 쉽게 돌파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지금 현재가가 삼성전자가 약 46,100원 정도 되는데요. 46,300원이 아주 중요한 매물벽이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기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2,3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자, 그거를 잘 보시고요.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서로 한번 강한 매수세가 와서 아주 강력한 호재가 와서 2,3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주가는 다시 2,300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선물 그다음에 옵션 포지션을 잡으시는 분은 종합주가가 2,300포인트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구간에서 한 번쯤 매도 포지션 그리고 풋옵션 분할 매수 포지션을 짜시면 틀림없이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꼭 아시고요. 삼성전자 2,300포인트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은 제 분석을 잘 보시고서 하십시오. 자, 2,3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파를 서로 했다라고 해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3일에서 5일 이상 주가가 유지를 해 주느냐 이걸 잘 지켜보시면서 유지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종합주가 당분간 상승 기대는 하기 힘들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올라오기만 하면 무조건 때려맞고 밀리고 잡아당기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런 뉴스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자, 올라가는 건이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뉴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등권이 왔을 때 이유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반등권이 왔을 때또 개미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야, 이거 뭐 무역전쟁 뭐 해결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거꾸로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금융시장의 속성입니다. 주식시장은 야바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에 현혹돼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물을 매수해야 되겠다 참전을 하실 수 있죠. 참전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단기 전략이 아닌 중기 전략을 짜시는 분은 절대 이런 단기 뉴스로 인해서 진입을 들어가시면 크게 재산 손실을 볼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종합주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것뿐입니다. 틀림없이 다시 하락장이 온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벌써 네 번째 방송입니다. 네 번째 방송.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이 네 편째인데요. 네 편째인데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종합주가 절대 앞으로 몇달 동안 못 올라갑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중장기 포지션을 짜시는 분은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전략을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반등권이 올라올 때마다 포지션을 취하시면 틀림없이 큰 수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선물 옵션 주식 전업 투자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배우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이 운영하는 이 선물 옵션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왜 종합주가가 지금 절대 앞으로 몇 달 동안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확신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까지 뭐 서롱 내일까지 종합주가가 기술적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23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도 힘들고 서로 아주 강한 흐름이 와서 2300포인트까지 온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주가가 거꾸로 진다. 결국은 거꾸로 진다. 올라와도 거꾸로 진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락장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구간이 곧 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